타이슨. 안녕하세요. 다음 주죠. 마이크 타이슨 대 제이크 폴 경기가 있죠. 어쩌면 정말 마이크 타이슨의 마지막 경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인데요. 이 마이크 타이슨이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. 그러니까 마이크 타이슨은 2m 가까운 선수들을 상대로 작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접근해서 어마무시한 훅을 날리죠. 어떻게 해서 그런 게 가능했는지 일단 살펴보고 11월 17일날 방한하는 알렉스 페레이라의 이 뭐 불합리한 앞손이라고 하나요? 그것을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두 선수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묶은 이유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기 위함이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. 자, 이제 바로 타이슨 경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The number one contender Tyrell Biggs. We're scheduled for 15 rounds. A capacity crowd of 12,000 fans has made it. 단순하고 얕게 생각해보자면 이 키 큰 상대 선수가 마이크 타이슨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긴 팔로 잽을 계속 넣어주면서 들어오면 클린치하고 이런 작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선수는 마이크 타이슨한테 발이 잡히면서 정말 강력한 훅에 무너지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는데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자, 이렇게 마이크 타이슨이 훅을 헛칠 때 상대 선수는 상대 선수 기준 왼쪽으로 빠져나가면 되잖아요. 그런데 순간적으로 오른발을 바깥으로 빼가지고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넣는 모습이죠. 자, 방금 전 장면에서도 마이크 타이슨은 오른발을 바깥으로 빼서 상대방 사이드를 잡고 레프트 훅을 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상대 선수가 발을 빼서 왼쪽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타이슨이 어떻게 했냐면 왼쪽 발을 빼서 끊임없이 자기가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하는 모습입니다. 자, 여기서도 타이슨이 레프트 훅을 정타를 맞췄죠. 레프트 훅 하나 맞췄다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앞발을 바깥으로 빼서 또 유리한 포지션을 잡죠. 자, 이렇게 하는 것을 L스텝이라고 하는데요. 만약에 상대 선수가 왼쪽으로 나가려고 할 때 타이슨이 단순하게 쫓아간다면 이 상대 선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럴 때는 타이슨이 오른발은 뒤쪽으로 빼고 왼발은 앞쪽으로 빼서 평행선을 그리며 쫓아가는 것입니다. 자, 여기서도 상대 선수가 오른쪽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 타이슨은 왼발은 왼쪽으로 오른발은 오른쪽으로 순간 변경시켜서 또 평행하게 따라가는 모습입니다. It's a major mistake because of Tyson's hand speed. 자, L스텝이 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그림을 안 그려줬다고 굉장히 불평불만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타이슨이 사이드를 먹으려고 이렇게 L스텝을 밟는데 자, 마이크 타이슨 왼발을 보면 뒤쪽으로 빠지고 오른발은 앞으로 확 나가잖아요. 지금 오른발은 지금 화면 밖에 있어서 편의상 이렇게 그렸는데 자, 화살표 모양 보시면 대문자 L 모양이죠. 예, 이거는 수비나 공격이나 정말 자주 쓰이는 그런 스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뭐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더 뭐 노력을 해야겠죠. Yeah. 이번 영상의 핵심 주제인 레프트 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레프트 훅은 사람 턱을 향해야 합니다. 자, 이 장면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레프트 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딱 사람 턱을 향하고 있죠. 자, 여기 보셨을 때 뭐 주먹을 맞는
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자, 왼쪽 사람은 조금 턱 조금 위에 맞았고 이제 오른쪽 사람은 턱에 제대로 맞는 모습이죠. 이제 복싱에서 KO가 나오려면 뇌가 흔들려서 이렇게 기절 상태가 되는 게 KO가 나올 경우잖아요. 이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서 이 턱을 맞으면 위쪽이 더 크게 흔들립니다. 자, 그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. 자, 여기에 대해서도 파키아오의 트레이너였던 프레디 로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Position, maybe have this a little bit low, and I land on that chin. Yeah. Right there. Yeah. See? 4 inches. Boom. Just drop it on the chin. A little bit lower. 자, 제가 해석을 안 해드려도 대충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? 아래에서 위로 턱만 짧게, 짧고 강하게 치라는 뜻입니다. Big, so make it back. Oh, that punch. 자, 여기서도 마이크 타이슨의 레프트 훅 궤적을 보면 아래에서 위로 매우 짧게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? Oh, that punch. That was a tremendous left hand. This is it. He is gone right now. 자, 여기서도 아래서 위로. Right now, he has no legs at all. And 10 seconds to go in a round. There's a left hand. He's down again. It's over. Good because he's. Oh! 방금 보셨듯이 이 페레이라의 앞손이 아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턱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이죠. Good because he's. 자, 이렇게 아래서 위로 올라오는 레프트 훅을 전혀 예상 못한 모습이죠. 그런데 이 페레이라가 페인트를 2중 3중으로 넣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! 레벨 체인지! 지금 해설자가 말하는 대로 레벨 체인지, 그러니까 살짝 앉아주면서 그런 다음 오른팔과 오른다리가 동시에 움찔거리는 모습이죠. 그러니까 이 상대방인 스트링랜드가 어떤 게 날라올지 몰라서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을 겁니다. 그러다 보니 페레이라가 레프트 훅을 잘 쓰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완벽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. Bring it to the left hook. Boom. That's nasty. Oh. 자, 페레이라는 여기서는 오른팔을 내미는 것처럼 페인트를 주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아데사냐가 이 왼팔이 올라오는 모습이죠. Oh. Oh. Uppercut stung him. Oh. 이 장면은 페레이라가 상대방 앞손, 그러니까 오른팔을 톡톡 쳐주면서 뒷손을 꽂아 넣을 것처럼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. 이렇게 뒷손을 넣을 것처럼 페인트를 주는 모습이죠. 자, 이렇게 훅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 맞는 그 순간까지도 주먹이 보이지가 않습니다. 지금 이 경우에도 페레이라가 레프트 훅을 던지려고 시동을 걸고 있는데 상대 선수는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죠. Here it is. Oh, 아무튼 이렇게 마이크 타이슨과 알렉스 페레이라의 앞손 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. 뭐 어떠셨나요?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Let me see his best shot.